내가 가는 길이 곧 그 길 아니겠어? 안녕하세요. 23살 박종태입니다. 제 취미는 영화 감상, 산책, 그리고 흥미로운 책 읽는 겁니다.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. 그땐 지금보다 더 돈이 없었고요. 근데 어느 날인가 햄버거가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주머니에 5,000원인가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치 식비였어요. 그래서 그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팔잖아요. 그 빵에 패티만 들어있는 1,000원짜리 햄버거요. 그걸 5개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죠. 이틀에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. 그렇게 나갔다 들어와서 차갑게 식은 햄버거를 씹었는데 눈물이 났어요. 2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. 최 반장님은 죄책감 안 갖고 잘 살길 바란다고. 땅속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걱정했어요. 잘못했어. 살려주세요. 제발 살려주세요. 나 좀 살려달라고.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